노래가 있고요. 산타 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이 있어요. 어떤 거 하실래요? 산타 울면 안 돼. 아, 둘 다. 네, 두 개가 같은 곡입니다. 울면 안 돼가 산타 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입니다. 자, 먼저 산타 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 들려드리고요. 산타에 대한 일화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산타 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 들려드릴게요. 280년경에 터키 태생으로 알려져 있고요. 굉장히 부자 집에서 부유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. 본명은 세인트 니콜라스예요. 신부님이셨고요. 그가 나중에 은퇴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.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남은 여생을 살게 되는데요. 그의 그 아름다운 일화들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전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?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들려드릴 곡 울면 안 돼 들려드릴 텐데요. 아, 이제 다른 편곡으로 좀 해봤습니다. 아까는 좀 신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좀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편곡해봤습니다. 울면 안 돼 들려드릴게요.
네, 의미가 또 좀 달랐죠? 자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에게 또 선택권을 드릴게요. 저들밖에 한밤중에가 있고요. The First Noel이 있어요. 어떤 거 들으시겠어요? 두 개 다요? 같은 곡입니다. 저들밖에 한밤중에가 The First Noel입니다. 자, The First Noel 들려드릴게요.